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도 장문의 사연이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 읽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해드린 분 그 사연의 후기가 도착했어요. 이게 네. 1년 만에 받는 거죠. 그렇죠. 작년 12월에 왔다고. 네, 그죠? 그쯤에 온 것 같아요. 부모님 다 보신데 왜 나는 진보가 됐을까? 이게 조회수가요. 거의 그 사회분석 시간만큼 나왔더라고요. 다들 고민이신 것 같아요. 관심 많은 내용이 났다. 그래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러셨는데 후기가 네. 도착을 해서. 네. 읽어드릴게요. 끼올. 이게 무슨 일인지. 제보자입니다. 계속 질문으로만 남았던 생각들이었는데 소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정말 속 시원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감정도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보수 성향이셔도 부모님께서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 정치 성향을 바꾸는 것까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호시탐탐 말랑말랑 감정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김태형 소장님 항상 말씀 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잘 듣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려요. 와, 네,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 시청하고 계셨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한 사연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다 하긴 할 겁니다. 지금 밀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번 달에 사연을 보내신 분은 연말쯤에는 방송된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샤론님, 저는 개인주의자에 가깝지만 이기주의는 극혐. 개인주의자이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공동체주의자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는 개인주의자이자 공동체주의자다. 그거 같은 얘기예요. 뭐가 같은 얘기입니까?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 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자,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기주의는 나쁘지만 개인주의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분이 개인주의자인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가 어디에서 갈리는 거냐면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뭘 우선시하느냐, 뭘 더 중시하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주의자는 개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뭐 행복과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집단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개인주의자들은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개인 우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는 당연히 반대니까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이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라는 개념이 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 핵 끼치는 일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괴롭히거나 뭐 핵 끼치는 일 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자. 선 잘 지키고 피해 없이 살자. 이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개인주의의 본질이 아니고 개인주의는 집단과 개인 관계에서 개인 우선시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주의에 더 가깝네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 끼치지 않고 존중하면 살자. 이거는 공동체주의에 더 가깝고요. 공동체주의자가 왜 나한테 피해를 끼쳐요? 그렇죠. 오히려 공동체주의자는 이웃이나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친사회적이죠. 네. 근데 왜 이 두 가지가 사실 떼낼 수 없냐 하면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를 집단의 견지에서 보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는 뭐 문제 없이 보이지만 집단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인주의를 본다면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집단보다 자기를 내세우니까 자기를 중시하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한 버스 한 트럭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때 혼자 커피 사 먹는 사람 저는 개인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요새 집회 때 그러더라. 근데 이제 한 버스가 많으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다섯 명 여섯 명 있어. 근데 내가 커피 먹고 싶으니까 잠시만 하고 자기 혼자 커피 사와. 그럼 이건 개인주의자고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 사람을 지향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분은 이제 개인주의자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공동체주의자지. 그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유지의 비극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버리느냐. 공유지에 갖다 버려요. 네. 우리 집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해끼칠 의도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공유지에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지가 오염돼서 결국 지하수가 오염돼서 다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개인이 각각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가 망한다, 멸망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로 공유주의 비극을 많이 언급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사실 그렇거든요. 각 개인은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돼요. 또 그런 심리학에서 공황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줄 서서. 그쵸. 누군가가 그걸 지휘해 주면 더 좋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 나가서 깔려 죽는 사람을 더 만나죠. 이건 이제 공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심리적 공황. 이런 것도 보면 뭐냐면 공동체주의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죽어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달려나가야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죽는.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공동체주의가 훨씬 더 좋은 건데 개인주의보다는.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기주의라서 개인 이기주의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가가 네, 지금 국가가, 국가가 해를 끼치고 특히 있죠. 특히 국가수반이 네. 해를 끼치잖아요. 이럴 때에는 공동체를 우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전체주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를 우선하면 전체주의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차선으로. 개인주의, 나라도 사는 개인주의가 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니까 개인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그런 공동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가 개인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자체가 더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저도 상담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는 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차단하려고 해요 이렇게 호소하는데 안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얘만큼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사람을 더 신경 쓰고 하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인데 거기에서 개인주의를 만나서 그렇죠. 상처받으면 자기가 개인주의처럼 되더라고. 근데 살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구석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상처받을수록 잘 돌아다보면 정말 더 공동체주의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일 수 있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혼재되어 있기도 해요. 내향형인 사람과 외향형인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해. 혼자 술 먹는 거 좋아해. 이게 개인주의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간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도 영원히 혼자 있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이지. 네. 내향형 인간하고 히키코모리는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건 틀리죠. 내향형 인간은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줍음을 좀 타고 간혼자 있을 충전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이샤로님 좀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님은 개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공동체주의자로 살아가시길 네. 바라고 네. 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다.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또 일치시키면서 개인도 존중되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가연권님, 미국 건국 이념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홍익인간과 통하는 바는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되게 그 중요한 질문들을 다 던지고 서구의 인권 개념이 있죠. 미국 건국 개념에 나온 게 프랑스에서 나온 인권 개념을 조금 차용한 측면이 있는 건데 어쨌든 서구의 인권 개념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이 처음엔 출발했어요. 사상의 자유라든가 뭐 정치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그걸 보장해야 된다 개개인에게. 그러다가 이런 인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유엔 차원에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서 인권에는 이런 시민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은 보편화됐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권리라고 그러면 생존권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행복 추구권 그런 들어가죠. 당연히 그거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권리에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사회 보장 제도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 뭐 극우 보수 세력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처럼 그 시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권이야 인권. 결정할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은 원래. 무조건 권리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한 내 생존 문제는 내 권리인 거야. 그 보장받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사회 경제적 권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이 인권 개념이. 근데 이것은 어쨌든 전 기본적으로 개인의 그 뭐랄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약간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권리가 보장되는 것만 충분치 않잖아요. 살아가려면. 그래서 서구에서는 또 무슨 개념이 따로 있냐면 박애. 뭐 이제 사실 제일 좋은 말은 형제애죠. 형제애라는 그 개념 있죠. 프랑스 대혁명 이념이 자유, 평등, 자유, 평등, 형, 형제애. 아, 형제애. 네, 원래는 형제애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교향곡 9번에다 집어넣었던 이념도 형제애란 말이죠. 인류애. 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인간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 개개인의 권리를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 개념은 이러한 개념과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홍익 인간은요. 우리주의 기초한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홍익 인간 이념 안에는 인권 개념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면 돼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네. 그러면 뭐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권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개개인에게는. 그리고 그것만 또 안 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화목한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 홍익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구의 인권 개념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인간 중심적 개념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다르네요. 그 어떤 조건과 차별이 없잖아요. 널리 인간 인간이라면 다 이롭게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데. 어디다가 해도 기준 없이 이거에 맞춰 살면 어느 될 것 나라에도 같아요.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자유 평등 그 형제 이념만 해도 평등은 프랑스 내에서만 통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가 그 당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제국주의 나라였고. 제국주의 나라였고 식민지에 가서는 대이랑 학살도 하고 막 착취도 하고 평등은 딱 자기들끼리만 필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쓰는 홍익인간 개념 그런 게 없어요. 자국 내 개념이 아니고 전체 인간을 다 포괄한 개념. 엄청 범위가 크죠. 당군 할아버지가 진짜 아주 좋은 철학을 물려주셨어요. 짱이에요. 아니 문장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세 단어로 구성되는데 다 포함하잖아요. 널리. 그렇죠. 우리나라만 말고 모든 나라를 인간을 이롭게 해라. 모든 걸 다 함축시켜 놨네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넓은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또 당군 할아버지가 뿅 이렇게 내놓은 철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지향과 방향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그쵸?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최고더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사연 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사연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아버지와 잘 지내고 싶다기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성찰하고 싶어요. 저는 3녀 1남 중에 셋째 딸입니다. 막내가 아들. 딸을 낳는다고 구박받던 어머니께서는 너를 낳고 밤에 혼자 울면서 집으로 데려왔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심지어 저를 낳기 전에는 딸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이가 떨어진다는 약을 사서 먹고 먼 길을 걸어 집에 왔다는 말씀도 하셨더랬죠. 어렸을 때는 이름을 안 부르고 딸을 그만 낳으라고 꼭지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게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성실과 근면의 표본이라 생각했고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모 삼촌들과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담배 주워서 팔고 인쇄소 과자 공장을 거쳐서 마트에서 쌀 나르는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방 한 칸을 집 한 채로 그리고 나름의 부동산으로 이제는 서울에 세 채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시는 자수성가형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엄청난 구두쇠로도 유명하셨죠. 출근을 안 하시는 날에는 점심을 안 드셨고요. 쉬는 날에는 동네를 돌면서 폐지나 전기줄 같은 걸 주워와서 구리를 모아 팔기도 하셨고 술, 담배는 물론 뉴스를 보면 되지 하면서 신문도 안 보셨어요. 어머니도 따라서 검소하게 사실 수밖에 없으셨고요. 가족여행 같은 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네 남매는 생일도 모르고 살았고요. 졸업 입학식에도 다 같이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길을 같이 걸을 때면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와서 버리시기도 하고요. 언젠가 눈이 많이 오던 날에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집 앞에서 도로 앞까지 치우셨는데 그 모습이 뉴스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한편 아버지는 엄한 분이셨어요. 밥통 던지면서 집안 싸움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 할아버지랑 갈등도 많았고 소리를 지르면 엄청 무서웠고요.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모들도 삼촌도 아버지를 엄청 어려워하셨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퇴근 후에 아버지가 가끔 장난으로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오셔서 우리를 놀리곤 했던 거.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같이 갔을 때, 둘만의 시간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느낌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기차 타고 모박 2일 동해바다를 다녀왔었는데 새벽에 말도 없이 마중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 아빠 팔짱을 끼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팔은 빼고 가면 안 되겠냐 하셔서 살짝 당황했지만요. 근데 제가 커서 사회에 눈을 뜨고 아버지와 본격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규정하기로 아버지는 수구 세력의 정신적 노예 상태이신 것 같고요. 큰언니 학생운동도 우리 집에 엄청난 사건이었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선배에게 받은 편지를 보시고는 엄청 화를 내시기도 했죠. 그 뒤로도 여러 정치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싸움으로 번지고 어머니나 가족들은 말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수배로 집을 못 가고 대통령 선거에서 꼭 민주적인 후보에게 투표를 잘해달라 전화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아예 투표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는 아버지가 경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잘 부탁한다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시던 모습이 저는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출소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집에 잘 안 들어가긴 했지만 되도록 안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 14선언 전후로 민간 남북교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류 차원으로 금강산에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선뜻 그 비용을 내주시기도 한 거예요. 결혼 후 잘 뵙진 못했는데 항상 데모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였는데요. 심지어 선거를 여러 차례 나갔지만 매번 떨어졌던 제 배우자에게도 돈 벌어야지 쓸데없는 일 한다면서 면박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버지가 집을 사는데 못해라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큰 돈을 주셨어요. 받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일로 또 아버지는 화가 나셨고 저도 미안함도 있었지만 억울함이 더 커져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게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울음이 나고 말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고 카톡으로 글 보내면서 혼자 울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온종일 수구꿀통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새벽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욕하는 거, 북한 욕하는 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하는 거, 소리를 좀 줄여달라는 말도 어렵고 피하는 게 상책이지 건들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날에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는 또 생활이 못하라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안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뭐 잘 사는 거라든지 집을 마련하라는 거라든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라든지 아버지가 낸 숙제를 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숙제는 못할 것 같고 못하면 또 내가 너무 못난이가 되는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도 이렇게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아마 제 느낌에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보낼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돈을 주셔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보내야겠다 터졌나 봐요. 너무 고민이 된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탁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성 있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꼼꼼히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김태형 상담소예요. 아 맞아요. 아, 제목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럼요. 이런 이 순서가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날카롭게 얘기하시고 따뜻하게 보든 후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제 악역은 내가 해라. 네. 배드컵은 채찍과 당근 국가분. 많이 듣고 싶어요. 자 어쨌든 네. 이 아버지를 보니까 사연 보내신 분의 아버지를 보니까 국제시장의 아버지 떠올라요. 저도 국제시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왜 히트를 쳤냐. 다 그렇게 사셔서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한국인 그 시절에. 네. 전형적인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병든 한국 사회가 초래한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아버지가 왜 그거 보수가 됐냐는 거죠. 네. 그렇게 이래 착한 사람인데. 그 국제시장에 나온 아버지도 착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뭐 나쁜 짓 하고 살았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가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정부 말 믿고 열심히 살았던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인생이 이제 뭐 나중에 나이 드니까 극우 보수가 됐네.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의 비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아버지도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라는 건 느낌이 와요. 네. 그죠? 이분도 그걸 알고 있고 사연 보내신 분도 아버지가 착하다는 것은. 근데 문제는 현실, 특히 권력에 순응하고 살아왔다는 것도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현실이나 권력에 저항하신 분은 아니고 순응하신 분이에요. 나라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서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그랬더니 밥은 먹고 살게 되더라. 내가 밥은 먹고 살지 않냐. 집도 세 개나 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더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런 걸 자식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약간은 이제 가짜 모험생과라고 봐야 돼요. 규칙 같은 거나 규범 엄청 잘 지키는 분이라고 나오죠. 네. 길 갔다 쓰레기 주워서 집에 와서 버린다든가, 눈 치우는 것도 도로앞까지 다 치운다든가, 뉴스에 한 장면을 나오고 네. 얼마나 많이 쓰셨길래 이게 이분이 착한 것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회 규범, 규칙, 권위,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적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순응은 처벌,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가짜 모험생 성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엄한 가짜 모험생은 주변에 엄하거든요. 단도리 해야 되니까 냉정해요. 네. 아주 냉정하죠. 진짜 모험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강요를 안 합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규칙 잘 지키지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잘 안 하는데 가짜 모험생은 그렇지 않아요. 좀 강요를 하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따뜻한데 속으로 보면 이분도 아버지의 그 다정함, 따뜻함에 대한 기억이 있다. 좋은 기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뜻한데 미숙해요. 이 대인관계, 특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미안하고. 미숙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좋아서 아빠가 아침 새벽에 자기 마중 나온 게 너무 좋아서 팔짱을 끼니까 빼고 가라고 이래 팔은 빼고 가라고 이게 팔은 빼고 가면 안 되겠나 이게 이제 이게 미숙한 거죠. 사랑을 받는 것에서도 좀 미숙한 거죠. 편안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색해하고. 이런 미숙함이 있어요. 아마 아버지도 좀 어렵게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오지 네.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권력이 시킨 대로 하면서 열심히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인생 경험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일 거예요. 이게 일단 큰 거고 지금 나이 든 어른들 기성세대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기 나와서 데모들을 하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권력에 순응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권력에 저항을 못하고 순응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한테는 이렇게 비친 거죠. 경찰서에서 경찰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 부탁한다. 잘못한 일 있으면 벌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이제 비쳤던 거죠. 그래서 네. 어릴 때는 이분이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자 존경심 같은 건 사라지는 거죠. 존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살았다. 순응했던 삶, 권력에 순응했던 삶. 이거는 자식한테 존경심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분이 이 삶을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그 진지한 대화가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늦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금강산 다니고 막 이럴 때가 좋은 그때, 기회였던 그때,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 유일하게 마지막 정도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네. 싶긴 한데 이런 거죠. 이분은 나 잘 살아왔어.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도 샀잖아.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딴 데서 뭘 찾겠어요. 국제시장 아버지도 그거잖아요. 사회와 역사 뭐 이런 데 기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그런 의식도 없어. 국제시장에 나온 주인공도. 유일하게 자기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지켰다. 지키고 먹여 살렸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내 한 생을 바쳤다. 그래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그것도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그렇죠. 칭찬해 주잖아요. 그 평생 그 목소리를 마음에 담고 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우리 집이라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또 만나기 전에 직전에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죠.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건데 이분도 지금 자기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속된 말로 비굴하게 살았지만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들이 호통치면 머리 네네네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마 깨우쳤을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가족들한테 못한 거 없지 않냐 밥은 먹여서 다 살려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라고 할 수는 없다 나한테. 그러면 나는 왜 산 거냐 도대체.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나이를 먹어서 더 완고해지면서 나빠집니다. 자기 인생을 긍정하고 싶은 이 욕망은 나이 들면 죽을 때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더더욱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완고해지면서 일부러 새벽까지 그 유튜버를 보고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뭐 귀가,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귀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주문이에요. 나 잘 살았어, 헛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돈 선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큰 돈 주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 이뻐고 사랑스러워서 돈 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좀 생활도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걸 아는 거지. 잡혀가시고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순수한 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긍정 더 나아가서 자식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작용할 겁니다. 돈을 주면서 봐라 너희가 나를 비난할 게 없어. 나는 너한테 돈을 주잖아. 수고꼴통이지만 그렇게 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이 있고 너희를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 근데 니네가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니네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도 잘 살았잖아. 그거를 자기 그 당신께서 증명하시는 거네. 자기 그렇죠. 자신을 증명하면서 자식들한테 그 기대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배합돼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돈 선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선물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지면서 똑같이 양가 감정을 느끼는 한편으로는 거죠. 한편으로는 빚을 진 듯한 느낌. 숙제라고 아까 표현하셨거든요.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선물이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많이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극우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공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공포가.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금강산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뜻 그 비용을 내주셨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안 해줘야 되잖아요. 욕 먹었어야죠. 너 어디 거기, 몰래 갔어야 거기 됐어요. 왜 기어가? 거기가 위험하다 뭐 이런 거 나왔어야죠. 근데 안 그런 거지. 이 아버지는 진짜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그냥 극우보수에 이렇게 투항한 거지 진심으로 그게 좋아서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공포가 일순간이라도 완화되면
아버지도 멀쩡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아까 그래서 신선생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을 거고.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필요하다면 제가 쓴 책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를 대할 때 혼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환영받지 못한 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릴 때 뭐 유기공포를 느끼는. 그렇죠. 네. 환영받지 못합니다. 너를 낳고 밤에 혼자 울면서 집으로 데려왔다 이런 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애 떨어지는 약 먹고 먼 길을 걸어 집에 왔다는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 안 하셨으면 좋겠죠. 이걸 박정희한테 해가지고 박정희 엄마가 박정희가 맛이 갔잖아요. 완전히 아직도 상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나오죠. 그게 아직도 아픔이에요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 아이다. 그게 아직도 아픔이다. 그러면 아직도 아프다는 얘기는 상처가 아직 완전히 극복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네.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를 대할 때. 이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어른이 돼서 사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사랑받기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분은 어른이잖아요. 사연을 보내신 분은 완전히. 네.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버지 이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이럴 때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도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이제. 네. 사랑을 줘야 돼. 근데 이 어릴 때 환영을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족들이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네. 게다가, 채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알고 있다고. 착한 사람이란. 그러니까 아 존경할 수 없었던 아버지 이제 다시 존경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사랑이라도 받고 이런 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방해를 할 거다. 저는 뭘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 거냐. 아버지를 대할 때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네. 그러니까 사실 분리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건 이제 당연히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돈 줘서 고맙다. 근데 본인은 권력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옛날과 달라서 요즘에는 권력에 순응해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생존 불안이 너무 심하게 네. 좋기 때문에. 아 옛날에는 내가 다르다 해야 되는데. 그냥 권력이 말 잘 듣고 네. 나가서 열심히 기술 배우고 그렇죠, 땅 파고 그렇죠. 그러면 밥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회사 다니고. 네. 기술 배우면 밥 먹고 살듯 있다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네. 지금은 안 그래요. 권력에 순응하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돈 벌었던 시절 경제가 한참 호황이었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좀 기회가 되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삶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는 잘 살았다. 부정할 수 없다. 뭐 내가 이제 욕하고 싶지도 않다. 물론 권력과 싸웠으면 더 존경스러웠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제시장 아버지 정도 살았으니까 네. 뭐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한테도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말 잘 들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권력에 굴복하는 삶이 인간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분이 상처를 입은 것은 어릴 때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존경심을 잃은 거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서 경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네.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했고 경찰이 나쁜 놈들인데 왜 아버지가 저놈들한테 머리를 조아려? 그런 충격을 받으셨을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쨌든 경찰한테 머리를 조아려요. 그런 분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식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뭐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따뜻하고 상처. 사랑하고 뭐 좋으신 분이고
존경했다 어릴 때는. 근데 나이 들면서 아버지는 당당하지 못했다 세상 앞에.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밥을 먹여주는 부모도 필요하지만 당당한 부모, 존경할 수 있는 부모도 필요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걸 우리한테 주지 못했다. 나는 자식들한테 그걸 주고 싶다. 따라서 나는 비굴하게 살 수 없다.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톡으로밖에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톡도. 근데 문제는 이거 좀 분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정한 점은 명확하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평가해주고 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하나 아버지의 인생 철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 돈을 받고 나면 눈치를 본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 지금 이 나이에 아버지가 무서워서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이분도 짬밥이 있는데 네.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그 환영받지 못한 아이가 가져온 상처 네.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만큼 못할까봐. 그렇죠. 아버지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계속 실망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돈 받으면 숙제 받는 를 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못할 때 자기가 못난이처럼 느껴진다는 건데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이미 이분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되게 연연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어른이라고 졸업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대와 뭐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이 드신 어른이에요. 이제 노인. 늙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제 뭐 완전히 지지하고 네.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입장과 동화된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긍정해 줄 건 긍정해 주면서 사랑과 연민 동정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뭐 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보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냥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를 못난이로 볼까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걸 졸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받고요. 네.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네. 저는 이제 주는 돈 절대 마대하지 않는 네. 사람이거든요. 돈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맞춰서 이런 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도 그냥 돈을 그냥 무조건 맛있게 먹고 네.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 생일, 아버지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희가 딸이 넷이잖아요. 언니, 큰 언니랑 작은 언니가 왔는데 큰 언니가 저한테 우리 지선이는 장항준 같은 삶이야. 다 아세요, 선생님? 네. 누구요? 장항준 감독이죠, 영화 감독. 아, 영화 감독.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 생긴 장경준 감독이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 엄청 유명한 작가 있어요, 김은희 작가. 근데 떼돈을 벌어요, 김은희 작가가. 장항준 같은 삶을 다 부러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김은희 돈이 내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왜냐면 저는 집에서 돈을 안 벌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일날 선물도 안 사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언니가 고깃값 40만 원이 나왔는데, 작은 언니가 그 너 고깃값 내, 그 큰 언니가 자기 커피 살게 하고, 저한테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야, 저는 진짜 장항준 같은 삶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큰언니가 건강검진을 이제 가족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제 여권에서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큰언니가 아버지 돈을 자기가 낼 테니 아빠는 지선이 돈을 내줘라고 해가지고 정황진도 받아야 돼. 그런 사랑이거든. 네, 그런 게 익숙해요. 저희는 이제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사랑이지. 그래서 이 뭔가 집에서 뭘 해주면은 죄송하죠. 마음은 미안하죠. 당연히. 뭐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아버님 나이가 막 75인데 제가 뭐 선물도 제대로 하나 못 사가고 근데 안 사가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안 사버릇하니까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사라 그런 거는. 약간 어색해요. 서로 기대도 안 하고. 마음만 잘 표현하면 된다. 말로는 잘 돈도 없는데 자꾸 사면 안 돼요. 아빠가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로는 잘 안 해요. 말로는 하죠. 아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경축들이 옵니다. 뭐 이런 거 다 하죠. 돈 안 드는 거로 사시면 돼요. 네. 안 사도 되지. 돈 안 드는 거 먼저 만들어서 가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돈 안 쓰고 뭐 만들어 오는 거. 아 그러세요? 물건으로 보여줘라. 야 선물로 가져라. 언제까지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올 거야? 뭐 이런. 요새는 이제 부모님이 제가 촛불 사회 보는 걸 아니까 그걸 보시면서 충족이 되시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내 딸이 잘 자라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돈은 못 벌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저한테 욕을 안 하시는 거고. 아마 이 선생님도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보내주신 분도 그렇게 진보 활동을 아마 하면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아빠만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빠만큼 많이 그 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다면 그 기준,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는 기준이 돈으로 맞춰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수 있죠. 근데 활동을 하는 거 보시면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버지 삶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잘 이겨내셔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아버님 사랑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게 낫다. 이해하는 거. 다른 가설 뭐 세워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어딥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유튜브 크게 틀고 이러는 것도 이 아빠가 어쩜 이렇게 딸을 포기 안 하나 싶어요. 이거 사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포기 안 하는 거야. 이 아빠 입장에서는 아, 이거 사랑이죠. 근데 돈이 걸린 게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조정하는 부모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런 부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식으로 하지 않고 돈을 끊는 거를 분명히 해요. 아, 그러네. 네, 돈을 끊는 거를 해서 조정을 하지 돈을 계속 이렇게 주면서 그걸로 조정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이다. 이거 말로 제대로 표현 못하고 팔짱도 못 끼는 아빠가 말로는 그렇게 야, 니들 제대로 살아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게 이렇게 좀 주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좋고 충분히 그렇게 좀 보여진 그리고 그게 진심 같아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뒤쪽을 다 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안 읽으셨어요? 여기 뒤에는 안 읽었더라고. 이 이분의 이제 마지막 심경이 좀 담긴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꽤 상처가 깊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 저렇게 주고 싶을까? 내가 이러는데 이런데도 주고 싶을까? 하는 측은함도 들고 내가 바라는 건 뭘까? 따뜻함, 응원 같은 건 바랄 수 없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원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맹구 씨가 엄마가 야 그래 옛날에는 뭐 하고 다니는지 걱정만 처했는데 요새 보니까 우리 딸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진짜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정말 지금 활동에 대해서 그 아빠의 뭐 인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인정 진짜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그 부모에게 불효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뭔지 알죠. 없으세요? 있었죠. 있죠. 우리 얼마나 엄마 아빠 그렇죠. 마음 속상하게 했죠. 네. 잡혀갈까 네. 노심초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 마음 참 슬퍼요. 슬픈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인정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더 좀 노력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사회가 바뀌어서 촛불 사회자가 자랑스러운 자리로 가는 거. 그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정말 애국자였네 이렇게 네. 재평가되는 거.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이렇게 참 나라가 나쁜 국가가 만든 부녀 간의 갈등을 네. 잘 해소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런 아버님의 상태에 그런 영향도 있죠. 딸에 대한 반발심?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살아. 있죠. 그래서 난 더 극우 유튜버를 볼 거야 하면서 더 빠지실 가능성이 그런 있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아. 넌 틀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를 비난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네가 그렇게 소시민 비판하던데 내가 소시민처럼 보이지 니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지금 의식을 한다는 얘기거든,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옛날에 뭐라고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은 나를 계속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인정하고 긍정해주되, 딱 한 가지. 시대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 저 권력에 적어도 머리 조아리면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상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에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 내 자식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대목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명확히 하되 나머지는 다 이제 따뜻하게 네, 아버지 좋은 맞아요. 분이니까 받아들이고 맞아요. 돈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 먹어야 돼. 돈 먹는 사람처럼 막 잡고 네, 고민하지 마세요. 먹어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안정적이게 네. 열심히 투쟁하시고 거기서 성과로 보답하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니까 주시는 거 네. 다 받아야죠. 얼마큼 사랑입니까? 전 여기 이 멘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즘은 저렇게 주고 싶을까는 측은함도 들고 얼마나 딸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듣는 애를 꼭 말도 안 듣는 애한테 더 돈을 많이 줘요. 그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네, 걱정되는 사람한테 더 주죠. 그래서 제가 늘 네. 제일 많이 받아서 언니들 시기 장군 같은 삶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런 부모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갔는데 부모가 늘 맨날 싸웠어. 진짜 대화도 안 했어. 그런데 아들이 잡혀가니까 너무 걱정되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에 있던 책을 다 갖다 태운 거야.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빠가 자기 걸 다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느끼는데 아버님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걸 태우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어떻게 아무도 못 보는데 너무 무섭잖아. 자기가 모르는 세계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뭐 이제 그 그런 서적들 옛날에 듣던 무서웠던 시대로 꽉 차 있는 이 아버지가 이걸 챙겨 가지고 이 자식이 더 큰일 날까 봐 아무도 못 보는 데 가서 그걸 태우면서 막 너무 울음이 났다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우신 건 아니고. 아니죠. 진짜 연기도 물론 일조했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 부모님들이 그러고 나지만 그러고 나서도 아들한테 얼마나 싸늘하게 대우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막 가슴을 엄청 이렇게 단둘이 했겠지. 뭐 이 부모님 이 아버님이라고 경찰한테 조아리고 싶었겠냐고요. 다 상관없이 경찰한테 조아리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야 딸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그렇죠. 받을 거라 예상하니까 그랬겠죠. 딸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네. 최근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너의 그런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은 나를 닮은 것 같다고. 맞아. 맞아. 이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 닮은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안 닮았거든요. 저 늘 불의를 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계관이 바뀐 거지만 이분도 나중에 정말 이게 세상이 바뀌면 아버님 그 얘기 하실 거라고. 아, 이 점은 또 나를 닮은 것 같아. 맞아. 사연자님 분님 진짜 이걸로 한번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아주 자랑스럽게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죠. 권력에 순응한 게 있다면 저는 뭐 성실과 급료는 정말 아버님한테 성실하게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가짜 모범생을 사셨더라도 그걸 정신건강으로 회복을 하시면 그게 엄청난 큰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얘기하겠죠. 성실은 날 닮았다. 그렇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부모든 자식이든 똑같아요. 서로 바라는 거는 행복하기를 바라죠. 상대방이. 그렇죠. 자식은 부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모는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가난해서 지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이 아버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돈도 주고 그러는 건데 가난하지만 아주 즐거워 보이고 낙천적으로 맞아.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명랑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야 돈은 못 벌어도 참 저렇게 살아도 사람이 즐겁고 맞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맞아.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 보면서도 배워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자식도. 입장을 바꾸는 데서요 정치적 논쟁을 통해서 바꾸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행복감, 에너지감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고 못하는 거죠. 네. 야 저렇게 살아도 한 푼 없이 살아도 맞아. 행복하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활동 일단 뭐 진보 운동 하신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 즐겁게 네. 그 모습이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럼 돈도 나오겠죠? 네, 네. 당당하라 그대. 즐거워야 합니다. 운동을 막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결국 이제 부모님 와서 아 장항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할 겁니다. 한답은 네. 우리가 뭐 오다가 다 만났었을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힘이 나는 응원의 말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 우리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 올 거다. 네, 올 그럼요. 거다. 효도를 지금 하고 있다. 네.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아, 세상을 바꾸는 게 최고의 효도죠. 네, 그렇죠. 네. 큰 효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남이0000@gmail.com입니다. 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고민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